제가 월곡동에 살다 보니까 그 월곡역 주변에 상습 정체에 관한 안건인데요. 월곡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내부순환로에 그 하월곡, 그러니까 월곡 그 하향 램프하고 그다음에 북부간선도로의 진입로 사이가 늘 항상 막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음도 심하고 그리고 공기질도 나빠서 그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지금 어떤 식의 방법을 모색할지 찾고 있습니다. 네, 그 주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게곧 저의 관심사고요. 그 정릉일동부터 이야기하게 되면 정릉일동은 상대적으로 다른 동네에 비해서 소외됐다고 느끼는 주민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제외하고는 관공서가 없어요. 뭐 커뮤니티 센터라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경로당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은행 하나 없습니다. 놀랍죠? 그 농협, 뭐 신협, 맑은 곳은 있지만 은행 하나 없고 학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기반 시설 자체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기름일동은 이제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미아리 텍사스로 불리우는 성매매 직결지 문제. 그리고 맥양집이라고 불리는 퇴폐협소, 그리고 7단지 유휴지. 근데 이게 다 이제 오래 묵은 민원들이고 과제들이에요. 일단 그 석관동은 지금 인구가 저희 그 성북구 전체 동 중에 두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민원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석관 1구역이 지금 현재 입주가 이제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뭐 주민들의 민원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석관 2구역이 재개발이 해제가 되면서 이제 낙후된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저번 이제 두달 전에 이제 공청회도 이제 주민들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나왔어요. 이제 그 지원 정책, 노후주택 이제 개선하는데 지원 정책, 또 도로 확충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러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제 협조가 있고, 구청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은 협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주민들하고 저희 구현이 간담회든 공청회든 앞으로 계속 이제 열어서 그걸 경청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사실 좀 아쉽죠. 기본법 나왔던 뉴타운 기본법 나왔던 거 하고 그다음에 장이동 기본 설계가 돼 있던 것을 그대로 적용했다면은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장이동이 됐을 거다. 단그 당시에 이명박 그 서울시장이 발표할 때만 해도 기반시설 50%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정비축진지구 특별법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그거에 유화무화 돼가지고 모든 개발 뉴타운이 주민의 부담으로 가버렸다는 거. 그 주민 부담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커버린 거예요. 부담이. 거기다가 뉴타운이 실패해 본 것은 34.95%라는 땅을 별도로 내놔야 된다는 거. 그럼 100평에 34.95평을 그냥 무상으로 내놔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돌아가는 부담률은 입주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청수장. 예, 지금 차고지가 있고 거기에 북한산 입구가 있잖아, 올라간 데 있잖아요. 거기 상가가 죽었어요. 경전철이 생기면서 더 활성화될 줄 알았더니 주민들이 더안 된다. 왜냐면 상가 주변이 다 죽어 있고 밤에 가면 컴컴하고 이게 차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말 폐허라고 할까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만나면, 상가 주민들을 만나면 굉장히 어떻게 할 거냐, 요즘 어떻게 대책을 세우라 하는데 그게 제일 편안히 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고지가 있는데 밤에 그 차가 자고 나가는 박차, 그러니까 우리 지역 차가 아닌데
자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왜 우리 차도 아닌데 들어가냐.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몇 년 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지금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새로 들어온 게 아니라 있는 차를 빼라는 거예요. 빼고 그러니까 있는 차고지에다가 좋게 지어주고 그냥 하겠다 하는 거 서울시에서는 그냥.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고 빼라. 나머지 다 빼고 거기다가 그냥 우리 시설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필요한 복합시설을 해주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난관이 부딪혀 있죠. 물론 두남 이동에 행복 기숙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신 한진 아파트와 두남 초등학교하고 끼고 있는 땅인데 그게 원래 이제 기재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재부에서 허락을 해서 우리 대학생들 위주로 우리 행복 기숙사 유치엔 두남 초등학교 앞에 기준 6km 반경에 있는 대학생들이 반값에 이용할 수 있는 보통 원룸을 이용하려면 60만이 들어간다면 지금 행복 기숙사는 2인 1실 정도로 해서 한 20만에 30만 원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금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걸 처음에 허가 나기까지 5년이 걸렸고요. 지금도 우리 학교 측이나 주민들 간에 마찰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패도 설치하고 낙하 방지도 하고 했지만 앞으로 그 행복 기숙사가 끝까지 잘 지어질 때까지 우리 보행하는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문동에는 동대문 세무서가 있어요. 뭐 주민들은 곧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취지는 우리가 구청의 문화체육과에 얘기한 게 우리 구의회나 집행부인 우리 직원들과 문화체육과하고 얘기한 것은 거기에 복합 스포츠 문화센터를 건립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계획만 나왔지 저게 이제 국세청에서 땅을 쓰고 있거든요. 땅은 기재부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과 함께 우리 성북 갑의 국회의원과 함께 일단 예산 편성하는 게 중요하다. 어쨌든 지금 앞으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이 합심해서 동대문 세무서 자리에 복합 스포츠 문화센터를 건립해서 지하에는 공용주차장을 만들고 1, 2, 3층, 4층 위로는 뭐 도서관, 그다음에 수영장,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복지센터도 만들고 문화센터 그걸 해서 좀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지금 저희 여기 2, 3, 4동 불용지대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언덕길이 무슨 다 언덕길이에요, 거의 다 가반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또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거동하는데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노선이 연결되지 않은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 그 2년 전부터 저분들을 어떻게 해드리면 돼. 근데 그게 해도 마을버스를 연결 잘 안 돼요, 사실. 그 현안이 쉽지가 않아요, 연결하는 게. 그래서 제 어떻게 보면 그 현안이 어떻게 보면 제 숙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다람쥐, 버스 뭐 이런 거를 제가 하고 싶은 그게 하나의 현안이라고 그분들의 구릉지 지대에 어르신들을 편하게 모셔다 드리고 그런 게 앞으로의 저의 많은 연구와 조사와 구청에 진짜 그 협치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타개해야 될 저의 그게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급한 그거는 정말 북한산 관리공원 제일 급한 현안은 버스가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이 여름에 거기는 열기에 사실 그거 해서 바깥에서 잘 뛰어놀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하지도 않고 주민들한테 협조도 구하지 않은 채 증축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불만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국립공원 관리 측에서는 주민들한테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같이 좀 공유를 하셔서 방안 대책을 좀 마련하셔서 나오셔서 좀 같이 합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 저는 제가 이제 요번에 예산 편성을 좀 중요시 봐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초반 2년을 지금 행정에 있었고요. 지금도 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속 있는데요. 도시관리공단의 모든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으나 도시관리공단에서 들어가는 경비가 그 씌어지는 돈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각 과에 다 이렇게 분포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저희가 눈여겨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행감 때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주차 문제예요. 석간동이 우리 20개 동 중에 거주자 우선 주차 대기자 수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주차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기 5분 발언이신가요? 네, 저번에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한천로 지하 주차장을 좀 유치해 보자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양천구하고 강서구에 그게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한천로 밑에 그 지작물도 없고 좀 위치는 괜찮은데 그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면을 우리가 확보하려면은 주차면 한 획당 뭐 1억 정도 많게는 1억 2~3천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앙에서 중앙 투자 심사에서 조금 이렇게 좀 카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너무 많이 들어가고 주차면은 그에 비해 너무 현재 좀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석관동에 빌라들 연립들 이렇게 집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600여 평 규모 정도에서 지금 주차장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지금 그걸 추진을 하고 있고 서울시나 어떤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예산이나 이렇게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잘 될 것 같아요. 한혜종이 이전함으로써 이제 그 7군데 지역에서 한혜종 유치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천, 뭐 고양시, 뭐 가깝게는 송파 이렇게 여러 군데 뭐 종로 세운상가도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우리 자체는 처음에는 이제 한혜종에 대해서 한혜종 이전에 대해서만 용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지역 상권이나 뭐 대학 유치가 되면은 대학이 들어간 동네는 부동산이 올라갈 거고 빠진 동네는 또 반대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혜종 전체에 대한 영역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그런 이제 문화체육부의 문체부 장관 만나서 이제 그렇게 전체에 대한 영역도 넣어달라 그래서 이제 그 전체에 대한 영역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역을 하는 중인데 저희 구에서 이제 해야 될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상인들 그리고 뭐 이제 뭐 임대하시는 분들 학생들이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50%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온 학생들도 있지만 지역에서 올라와가지고 우리 석관동의 원룸이나 뭐 이런 데에서 자리 잡고 사신 분들이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한 5천여 명 되는데 교사들하고 다 포함해서 5천여 명 되는데 이게 이제 빠져나가 버리면 주변 상권과 무슨 뭐 이런 게 너무 이렇게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북구청에서도 지금 성북 100년 추진단을 꾸려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안은 나온 거는 뚜렷하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부지를 마련하려면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필요한 부지가 한 1만여 평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의 부지를 마련하려면 석관동에 뭐 주택이나 이런 땅들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주택이나 이런 분들도 또 석관동 주민이고 어디 이주할 것도 솔직히 이제 어떻게 찾아줄 수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땅 부지 문제 때문에 지금 큰 고민이고 대안을 찾아야죠.